저는 헌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검문소에 있었을 때 그 경강봉 밑에 세워놓거든요. 네. 그 바리케이트 부딪히지 말라고 폭죽을 새끼들이 그걸 들고 갔어요. 어, 진짜? 어. 뱅! 하지만 갑자기 막 코리오는 거야. 폭죽을 애들이 나타났다고. 어, 어, 어. 그러냐고 해서 수 나가서 뭐, 어. 뭐 비비지가 오니까 어, 어. 검문 초도장할 때 네. 저기 이제 일본 국도에 파주 쪽 들어가는 아, 게 거기 알아요. 검문소 있어요. 어, 오케이. 어. 검문소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뱅! 하고도 막 저 멀리서 이제 우리 세워놓는 경강봉이 있거든요. 어. 좀 두꺼워요. 어허. 그게 누가 뛰어 세워두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? 아, 그 왜 가져가? 막 돌리면서 돌리면서 뱅 하고 가. 아, 멋있게 나겠다. 어, 근데 나는 그거 다 우리 그 장비거든요. 당연하죠. 네. 그 검열할 때 세 개수 될 거 아니야. 네, 또.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어. 그래서 존나 뛰어왔어 내가. 야, 이 X야! 알로마! 저도 당황했지. 왜냐면 사실 그 장비 우리 헌병이기 때문에 쎄고 쎘어요. 그렇지 많지. 근데 씨발 그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. 그래 뭐가 어떻게 됐냐는 둥 귀찮잖아. 왜냐하면 그걸 보고를 안 해도 된다. 어. 근데 이게 그 어느 장일 때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? 어. 야 이건 보고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마음 편해. 어. 아, 씨발 갈굼 쳐 듣더라도 어. 보고해야 되는 거야. 털어. 씨발 털으면 되지. 어. 근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, 애매하니까. 괜히 했다가 긁어부스러면 어. 이러는 순간 존나게 짜증나는 거야. 짜증이나. 그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나면서. 경강봉 하나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 내 돈 주고 싸지 않고 사줘 껴놔도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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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근데 이걸 또 보고를 안 하기에는 또 그 초도장 간부로서 그렇죠. 그 대장님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 군인으로서 그래서 존나 고민하다가 보고를 해야지 근데 네. 보고를 하면 야 이 새끼야 너 그런 것도 관리 못하냐 그 얘기 나오지 나오니까 또 갈굼 두고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X 새끼에서 존나 진짜 정말 애, 나중에는 이렇게 이리로 와! 거의 좀 애절했어 내가 거의 애절했어 하지마 야! 너 누가 이 개새끼야! 그 경광목이 뽀짝뽀짝거리는 게 조금씩 씨발 저번에 느껴지면서 멀리, 멀리 가는 거야 그 어두운 그 도로에서 그래. 점점 멀어져 이 씨발놈들 내 씨발 딱 그 자리 갔는데 어. 핸드폰이 떨어져 있네 아! 오! 그 새끼들 그 새끼들 나름대로 이 씨발 이렇게 네가 하다가 죽이다가 급하게 또 아. 내가 계속 새끼 아니야 어, 도망간다고 그 핸드폰 떨어진 거야. 어. 이 X끼 새끼들. 걸렸다. 전화했지. 딱 보니까 무슨 집대 있더라고. 어. 무슨 아빠가 받나 엄마가 받나 했을 거야. 저는 가족이 받았어요. 네. 여기 검문소. 그러면 집에서 시접하겠다. 벌컥하겠네요. 어. 애 데리고 오세요. 어. 무슨 일이죠? 애 오토바이 타죠? 어. 잘 모르겠습니다, 저희. 어. 애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전화해서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우리 경감문 가져왔으니까 데리고 오십시오. 30분 만에 칸이 바로 오지. 어. 애들 여섯 명 콱 차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. 굴비 두루미처럼 묶어가지고 네. 야 사과해. 검문소에 여섯 명 한일만에 쫙 내렸습니다. 어. 근데 아버님 저한테 아버님도 이래저래 저한테 죄송합니다. 어 그렇지. 근데 나는 일단 좌우견 다 차고 있고 헌병 하이바 쓰고 그럼 있고. 그럼 솔직히 안 무섭단 말이야. 어, 그렇죠. 애들은 완전 야 애들 막 들어오고 하면 웃지 마. 지금 장난 아니야. 분위기 세게 잡으라고. 어. 근데 아버님 죄송합니다. 나 아버님한테 나 원래 그런 걸 못 생각하거든. 어. 근데 일단 내가 존나 애 새끼들 존나 빡친 거야. 어. 카니발 문 열었는데 애들이 등등등등 물통도 앉아 있어. 어. 내가 진짜 똑같이 해볼까요? 네. 내려 이 개새끼가! 와 진짜. 야 그럼 진짜 무서울 걸. 완전 쩔어 쩔어 진짜 무섭지. 애들 내려. 목청이 크단 말이야. 어. 내 지도 작게 한 거야. 그래. 야! 그러니까 붕 어. 내렸어. 어, 그렇지. 그런데 내가 또 주문 좀 간단하잖아. 어. 야 부초소장. 어. 애들 펜하고 그 A4 용지 하나씩 나눠줘. 어. 바스무 쓰라고. 어. 경위서 써. 어. 경위서. 너희들 어디서 왔고? 너희들이 집을 나왔어 지금. 집을 나와서 오토바이를 탔어. 그 시점부터 내가 하는 그 경감봉 할 때까지 다 써. 다 써. 어. 어디서 쓰나? 원래 그 식당 있었어. 네. 뭐 어디서 써? 아무데나 써. 애들 바닥에서 막 어, 여기서 정말 막 애들 막 근무교대 하고 무섭지. 있는데 근무교대 막 하고 있고 그 부모님도 있고 어. 근데 원래 근무교대 새벽에 이렇게 하잖아 네. 그때도 원래 아, 저는 그 근무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 네, 네. 야 F형으로 근무교대 다해 어. 어 그럼 이제 빡세게 어. 보이려고 백막 그런데 술도 매주머니까지 뭐 초시장 근무를 다 했어 막 이렇게 이제 애들 막 시발 막 떨어 막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시발 막 갔다 깨워 이게 아니라 얘도 군대 안 갈 것 같아 새끼야 다 남아 새끼야 딴 것도 아니고 헌병 끌 가지마